안녕하세요. 최고야. 아니 씨가 이따 힌트 많이 줄게요. 자, 여동생과 함께. 아, 우리 여동생과 살았어요.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단촐하게 살고 있는 그는 나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어마어마한 사람. 송혁군. 따뜻한 남자? 아, 따뜻한 사람 아닙니다. 자, 은혁군. 커피 한 잔에 열을 아는 풍경 있는 남자. 커피 한 잔에 열을 아는 남자. 커피 한 잔에 열을 아는 그런 남자라고? 어. 아니. 미국. 박장사 하는 사람. 박장사 하는 남자. 박장사 하는 남자. 어서요. 능력 많은 남자. 야, 오늘 은서가 점수 많이 따네. 설마 본인이 자기 입으로 능력 많은 남자라고 얘기했겠어요? 최고! 바쁜 남자. 아니죠. 바쁜 남자. 지금 아저씨를 딱 보면 안 떠오르는 거. 응. 어디 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 아, 기본이고요. 알고 보면 아이들 사랑하는 남자. 참 좋으네. 정혁아. 느끼한 사람? 아, 본인이 왜 알고 보면 느끼한 남자? 박장사. 뭐지? 자, 은혁은. 그런데요, 왜 아직도 술을 안 끊으셨어요? 이거 신문기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사가 꼭 맞지는 않아. 밤 낚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 어서. 목표 있는 남자. 죽은. 고독한 사람. 아, 그래. 약간 비슷해요.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여러분, 교회나 이 절에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저희 믿음은? 알고 보면 조용한 사람. 정답! 아~ 아, 조용한 남자? 조용해? 아니, 어디가? 아,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고 본 거예요? 아니, 혼자 있으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누구한테 버럭하겠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조용한 그죠, 지금. 네, 다르지. 올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제 포스트에 들어갈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자, 저것은 1980년대 가족계의 포스터입니다. 자, 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미호.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이게 신랑 신부로 보이는 거야. 결혼기념일 안 해요. 조용한. 한 가정 두 자녀. 뭐요? 한 가정 두 자녀. 자녀. 아, 그렇게 저 글자가 많지는 않고요. 간단하죠. 요 글자가 아, 간단한 거. 글자가요. 네 글자에 네 글자. 네 글자. 아. 은정은. 괴물에서. 괴물에서. 아, 괴물이야. 탈박이다. 이건 그러니까 싫어도 같이 살자. 저출산. 어? 싫어도 같이 살자. 아, 싫어도 같이 살자. 야, 오, 같이 살자. 왜냐면 이게 얼굴이 찡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같이 살자. 올해 가정의 달에 딱 맞는 포스터네. 싫어도 같이 살자.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문제를 쉽게 생각해. 힌트. 남자, 여자. 저일 것. 둘만 낳자. 아! 둘 들어가면 둘. 둘 들어가면 둘. 이 글자 둘자. 둘도 낳자. 아! 아이고. 둘도? 아니 뭐 둘도. 아 이거. 둘도 싫다.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맞아요. 둘도 싫다는 거죠.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 둘도 많다. 둘도 많다. 정답입니다.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 산하지 않은 포스터인데 네. 이게 80년 전엔 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1960년대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권 문면한다. 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야 된다. 그리고 90년대는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남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남아성. 그리고 2000년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네, 가족이 하나 되는 퀴즈. 네,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염준형.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작합니다. 시작! 준혁아. 이거 공짜로 주는 걸 뭐라 그러지? 아빠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무료? 아, 어, 그렇죠. 저번에 1회 나갔어요.